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번 소프트웨어학과 문경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피쉬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이 피쉬쉘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 그리고 피쉬쉘 이외에 다른 여러 쉘에 친숙해질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쉬 말고도 다른 여러 쉘이 있는데 왜 피쉬쉘을 선택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쉬란 Friendly Interactive Shell의 약자로서 저 약어 그대로 친숙한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쉘의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쉬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UI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텍스 하이라이팅, 오토 컴플리션, 그리고 탭 컴플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쉘에도 지원하는 기능인데 그만큼 편리하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그런데 이 잘 준비된 설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놓은 것이 피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피쉬쉘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GitHub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을 하면은 다양한 OS별로 설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리눅스, 윈도우 서브시스템 리눅스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동일하나 macOS에는 APT가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서 브루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WSL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가 윈도우 서브시스템 리눅스 WSL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바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이렇게 동시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데이트가 끝나고 업그레이드가 끝나고 피쉬는 저희가 먼저 설치를 해둬서 이렇게 빨리 끝났지만 원래 설치하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쉬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쉬쉘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디폴트 쉘, 저희가 WSL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쉘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etc 쉘에 피쉬를 등록하고 chsh, change 쉘의 약자인데 이걸로 기본 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쉬쉘이 등록이 되지 않았는데요. 빔으로 소정을 해도 되고 또는 꺽쇠 이걸로 덮어쓰기를 해도 되지만 저희는 간단하게 나노 에디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해서 나가면 되는데요. 피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위치 피쉬를 하시면은 피쉬가 뜹니다. 그 다음에 change shell 이런 식으로 피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쉘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저희가 WSL을 켰을 때 맨 처음에 뜨는 쉘이 피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쉬가 켜지게 되는 거겠죠. 이 피쉬 쉘을 다른 쉘을 사용하고 싶거나 아니면 충돌 때문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은 위에 보이는 네 명령어를 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쉘도 여러 쉘이 있는데 특정 쉘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다른 쉘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샵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샵 느낌표 빈 배쉬로 배쉬 언어를 지원하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피쉬만의 독특한 명령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user bin environment 피쉬로 피쉬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uration, 저희가 config를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저희가 쉘에 처음 접근하면 이런 메시지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status is login. 식으로 if 로그인 쉘에서 이렇게 작동을 할수 있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쉘이 켜질 때마다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exit 하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적용이 된다 한번 보면은 이게 들어오자마자 Multi the login from fish라고 뜨는데 여기서 fish를 키면은 Multi the login from fish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쉘을 하나만 만들었을 뿐이니까요. fish-l을 해서 로그인 옵션을 켜주면은 이렇게 Multi the Login from fish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fish 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설명 하겠습니다.